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지방 국립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 수만은 지방 국립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는 제외하며 지방에 위치한 교육대학이 아닌 종합국립대학만을 순위에서 다루었습니다. 22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공학 중심의 국립대학인 금호공과대학교입니다. 1106명을 올해 수시 모집에서 모집하는데 4235명이 지원하면서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2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21위입니다.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합쳐진 경국대학교가 올해 수시 모집 1607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2.73대 1을 기록하였으며 지원 인원은 4395명으로 21위로 나타났습니다. 경국대학교는 미달 학과도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22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해양대학교가 수시 모집에서 불과 694명을 모집하지만 경쟁률이 6.42대 1로 높아서 지원 인원은 4,415명으로 나타나 21위인 경북대와 22위인 금호공과대를 제치고 22위로 도약하였습니다. 19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대학교가 올해 수시 모집에서 1,730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3.37대 1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 인원은 5,831명을 보여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대학교가 모집 인원 1,497명에 경쟁률 4.55대 1, 지원 인원은 6,815명으로 18위로 나타났습니다. 17위입니다. 역시 전라남도에 위치한 순천대학교가 모집 인원 1,651명에 경쟁률은 4.32대 1로 지원 인원 수는 7,133명을 나타내면서 17위에 올랐습니다. 16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대학교가 모집 인원 1,807명에 경쟁률은 4.88대 1을 보이면서 지원 인원수가 8,819명으로 지방거점 국립대학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지원 인원을 보였습니다. 15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가 모집 인원 1,198명에 경쟁률은 7.47대 1, 지원 인원수는 8,949명으로 9,000명에 육박했습니다. 14위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의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1,666명이었으며 경쟁률은 5.59대 1을 보였습니다. 지원 인원은 9,318명으로 9,000명을 넘겼습니다. 13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원주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가 모집인원 1,727명에 경쟁률은 5.55대 1을 보이면서 지원인원이 9,593명으로 1만여명에 육박했습니다. 12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와 경기도 의왕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가 모집인원 1,839명에 경쟁률은 6.21대 1을 보였으며 지원인원수는 11,424명으로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1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개방대학 출신의 국립대학인 한밭대학교가 모집인원 1,988명에 경쟁률은 7.63대 1로 지원인원은 15,173명을 나타내면서 15,000명을 넘기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2위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공주대학교의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2,628명이었는데 경쟁률은 8.56대 1을 기록하면서 지원 인원수가 22,484명으로 2만 명대를 넘겼습니다.
9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모집인원 3,265명에 경쟁률은 7.34:1, 지원인원수는 23,962명으로 제주대학교를 제외하면 지방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지원인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모집인원 3,946명의 경쟁률 6.31:1, 지원인원수는 24,902명으로 2만 5천명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수 캠퍼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7위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부경대학교의 모집인원이 2,914명인 가운데 경쟁률은 8.57:1을 보이면서 지원인원은 24,967명으로 역시 2만 5천명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남권의 2개 거점 국립대학을 제친 성과입니다. 6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모집인원 3,801명에 경쟁률 6.62:1, 지원인원수는 25,166명으로 25,000명을 넘기며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5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의 모집인원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2,565명이었던 가운데 경쟁률은 11.1:1로 상당히 높았으며 지원인원수는 28,523명으로 전체 국립대학과 지방국립대학 가운데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삼척시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모집인원이 3,902명이었으며 경쟁률은 7.35:1, 지원인원수는 28,665명이었습니다.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삼척캠퍼스에는 일부 미달학과가 있습니다. 3위입니다. 대전광역시의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모집인원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2,995명으로 3,000명에 조금 미치지 못했던 가운데 경쟁률은 10.66:1을 기록하여 지원인원은 31,926명으로 3만명을 넘겼습니다. 2위입니다.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모집인원이 3,171명이었으며 경쟁률은 10.32:1, 지원인원수는 32,716명으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상주캠퍼스까지 포함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의 모집인원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4,529명이었으며 경쟁률은 11.78:1, 지원인원수는 53,352명으로 타 국립대학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5만 명의 지원자를 넘긴 것은 경북대학교뿐입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 수 많은 지방국립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